안녕하세요. 전 그리스요. 오늘은 제가 아이클레이를 갖고 돌아서 싶어요. 네, 저는 어피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이걸로 근데 어피치가 잘 만들어질지 궁금하네요. 네, 우선 만들어 볼게요. 아, 맞다. 먼저 어피치 색을 만들어야겠죠? 어피치는 하얀색이니까. 아, 하얀색이 아니고, 얼굴만 만들어 볼 거예요. 뭐지? 얼굴이 핑크색이잖아요?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아주 조금 섞을 거예요. 이 정도. 아주 연하잖아요, 어피치는. 이 정도 우선 섞어볼게요. 근데 과연 어피치 색이 나올지. 딴딴딴딴.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변화가 오네요. 어피치 색깔을 만들고 있어요. 우와, 되게 예쁜 색이에요. 딱 어피치 색이에요, 여러분. 아, 어피치를 보여드릴게요. 어피치를 물을 모드. 네요. 이거는 아이폰이에요. 아이클레이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걸로 만들었거든요. 여기 이렇게 전시해 놓을게요. 이렇게. 좀 부족하네요. 여기서는 아예 하얀색으로 보이지만, 여기서도 하얀색으로 보이네요. 이게 딱 어피치 색깔이거든요. 근데 좀더 진하게 만들게요.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하얀색으로 알겠어요. 네, 여기 이렇게 이만큼만 더 했어요.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주 조금만 더 했어요. 아주 예쁘게 완성되고 있어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됐다. 에이. 근데 이거 하얀색 아니에요, 여러분. 핑크색이에요. 피부색이에요. 맞죠? 아주 조그맣게 볼게요. 네. 하얀색이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 색으로밖에 못해요. 여자. 아이클레이 하얀색 있어. 네. 이만큼 조그맣게 만들게요. 아주 조금부터. 이렇게. 여기 얼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, 물방울 살짝. 만 물방울 모양으로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요, 여기 이렇게 이거를 구부려주세요. 기다려봐, 좀 다시 할게요. 이렇게
너무 많이 있네. 이거 할 때, 조금만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동그랗게 돼 있을 때, 이걸 아주 살짝만 찝어주세요. 아주 살짝만 찝어주세요. 그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. 짜잔! 완성되었어요. 이제 제가 눈을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눈을 만들어 볼게요. 잠깐만. 우선 제가 만들어 볼게요.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섞음이 나오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빨간색, 파란색, 검은색이 나올 것 같았어요. 네. 네, 여기 한번 섞어볼게요. 빨간색 좀더 넣어볼까? 글씨를 더 넣어볼게요. 근데 왠지 검은색이 안날것 같은데? 그냥 다른 눈빛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반색 눈빛이? 아, 왠지 포켓몬스터 같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엇빛이 안 닮았죠? 여러분, 엇빛이를 안 닮은 건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볼을 만들게요. 볼은 빨간색으로. 얘는 그냥 다른 얘로 만들어야겠어요. 얘는 너무 귀엽죠, 여러분. 제가 얘를
스스로 못 만들 것 같아요. 미안해. 이렇게 해서 이상해졌어요. 근데 좀 귀엽기도 하다. 아주 귀엽. 귀엽진 않지만 귀엽기도 하죠. 여러분. 끝인가? 좀 싱싱한데? 받침 때려 이렇게 어피치처럼 어피치 얼굴 한 다음에 이 받침대처럼 노란색으로 같이 받침대를 만들게요. 완성했습니다. 어피치는 안 됐지만 귀엽죠?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. 완전 달랐어. 네, 오늘은 제가 이상한 어피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거는 그냥 초보자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어피치예요.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. 스티로폼 있잖아요. 막 다이소 같은 데 있잖아요. 다이소 막 그런 뭐 아니면 뭐 문구점이나 그런 동산 스티로폼 있잖아요. 거기 이거 뭐지? 아이폼 폼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색깔 우선 섞어야겠죠? 너무 진하니까. 우선 섞고, 이거를, 이렇게 잘 붙어요. 그 다음에, 이거 꼭대기는,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요. 그럼 좀 기다려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이거 좀 합체하고, 이렇게, 이거를 깍깍 내리는 것처럼, 이렇게 하면, 하고 맨 마지막 이렇게 해주고, 그냥 눈은 네모나게 서브치고 하얀 거한 다음에 여기 이거 볼 빨간색이랑 하얀색은 살짝만 섞고요. 하고 이거는 입은 그냥 산물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. 네, 간단하죠? 네,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이런 어피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럼, 안녕!